이번에 표창 샤크레온. 샤크레온 색종이 한 장으로 접을 수 있어요. 내 일반 색종이를 조금 잘라서 이 정도 잘랐어요. 11.5cm에 작은 색종이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. 흰색이 보이게 하고 세모접기를 한번 해주세요. 펴서 돌려가지고 다른 쪽에도 세모접기를 한번 해주세요. 그 다음에 펴가지고 뾰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가져와서 세모를 접을 거예요. 중심으로 가져와서 세모를 하나 접어주고요. 네 군데 다 접을 거예요. 그런데 여기 접고 그 반대편으로 돌려서 반대쪽으로 세모를 접으면 돼요. 위아래. 위아래를 먼저 접어야지 이쁘게 접어져요. 그 다음에 다른 쪽도 중심으로 가져와서 세모 접기. 또 돌려서 마지막 하나. 또 세모 접기를 해주세요. 이렇게 네모가 만들어졌으면 잠깐 살짝 펴가지고 여기 뾰족한 부분을 지금 접은 선에 맞춰서 작은 세모를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덮어주세요. 이거를 네 군데를 다 할게요. 뾰족한 부분은 여기 접혀져 있던 선까지 세모를 작은 거를 하나 접고 그대로 덮어주고 또 이 부분을 접힌 선에 가져와서 작은 세모 덮어주고 또 펴서 이 뾰족한 부분을 접힌 선에 여기 접혀있는 선에 맞춰서 접고 덮어주고 이렇게 네모가 만들어졌으면 이 네 군데를 또 접을 건데 어떻게 접냐면요, 이 부분을 여기 선에 맞춰서 딱 일치를 시켜서 절반으로 접어주는 거예요. 네 군데 다 돌려서 또 이렇게 살짝 펴서 이 부분은 여기에 맞춰서 딱 위에 부분이랑 딱 일치를 시켜서 또 귀죽한 네모를 접어주세요. 또 이렇게 돌려서 이쪽도 이렇게 살짝 펴고 이 부분을 여기다 맞추는 거예요. 여기다가 바닥에 두고 하세요. 그 다음에 여기 끝부분은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고 돌려서 이건 살짝 펴고 또 여기를 여기에 맞춰서 또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면 돼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네 군데를 다 펴서 이렇게 됐으면 네 군데 끝부분은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세모를 한번 접어놔주세요. 이쪽도 여기 접힌 선에 맞춰서 뾰족하게 이렇게 접어놔주세요. 이쪽도 여기 맨 끝에 네모의 맨 끝부분을 뾰족하게 이렇게 접는 거예요. 이쪽도 여기 뾰족하게 이렇게 접어 두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여기를
네 군데를 살살 이렇게 눕혀봐 주세요. 이렇게 눕히면서 네 군데를 이렇게 눕히면서 끝에 지금 뾰족하게 접었던 부분을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세워준다는 식으로 이렇게 모아봐 주세요. 이렇게 됐으면 이제 뒤로 돌려가지고 여기에 또 접을 건데 뒤로 돌려서 이렇게 뒤로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안에를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 들어가요. 네 군데를 이렇게 꾹꾹 눌러서 깊숙하게 들어갔어요. 그 다음에 예쁘게 만들고 싶으면 잘 봐서 여기 이렇게 지금 접은 선에 딱 일치하게 네모가 접혀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. 이렇게 했으면 여기를 좀 네 군데 귀퉁이를 좀 더 진하게 딱 접어주고 안으로 이제 움푹 들어갔어요. 그 다음에 다시 뒤로 돌려주세요. 뒤로 돌려서 또 여기다 이렇게 두고 이 흰색 네모 부분을 또 안쪽으로 내가 손으로 이렇게 한번 움푹하게 들어가게 대충 이렇게 접어놓고 끝에서 이렇게 또 양쪽 끝을 네 군데 끝을 이렇게 진하게 접고 또 뒤로 돌려봐 주세요.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여기가 이렇게 푹 튀어나온 네모가 있어요. 그거를 손으로 잘 조절을 하면서 안으로 깊숙하게 중심이 안으로 깊숙하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꽉 십자 모양이 될 때까지 꽉 눌러주세요. 그러면 살짝 이렇게 펴줘보세요. 안에도 이렇게 네모 멋있는 모양이 생겼죠? 이 상태에서 표창에 네 군데 날개를 이렇게 휘어주기만 하면 돼요. 이렇게 둥글려주세요. 이렇게 둥글둥글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휘어지게 이렇게 그 다음에 가운데는 이렇게 되고 완성. 뒷모습, 앞모습 상어레온의 표창 앞모습 여기까지 만들어내라고 수고 많았어요. 안녕, 다음 시간에 만나요.